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9일 금요일이고요. 아침에 묵상, 오늘 와플 터치 본문은 6기 15장입니다. 이 15장의 내용은 엘리바스의 2차 공방전으로 볼수 있습니다. 세 친구들의 별론 1차 논쟁이 끝나고 이번 순서도 가장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가 먼저 15장을 통해 두 번째 연설을 이어 나갑니다. 첫 번째 연설과 비슷한 내용의 내용으로 이어 하는데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악인을 정당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요배의 고난을 이 악인들에게도 주어지는 형벌과 연결하여 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두 번째 발언에는요, 첫 번째 발언과 조금 다른 온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첫 번째 발언의 사장 5장의 이 내용에서는 욕을 걱정하고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욕을 비난하는 쪽의 방향으로 연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정의와 악인의 심판이라는 이 중요한 기준 아래에 2차 연설에서는 그러니 회개하라가 아닌 그러니 벌을 받아 마땅하다, 마땅하다라는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5장 엘리바스의 연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1절과 16절에서는 욥이 쓸데없는 말로 자꾸 재를 짓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과 16절에서는 욥이 스스로 진리를 안다는 이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과 35절까지는 욥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처참한 악인의 결과를 이어 결과에 이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15장 본문 전체가 엘리바스의 연설인 경우인 것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때이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평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새 친구의 연설을 볼때 무언가 잘못된 진리나 적용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긴장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 15장 중한 구절만 선택적으로 볼 때에는 엘리바스의 연설에 크게 동의할 때도 있지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정말 엘리바스의 연설을 그 15장의 말씀을 볼때 정말 잘못된 말일까? 어떤 이기심이나 악한 의도가 있진 않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드렸습니다. 사실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의 의도로 그렇게 행동했을까라는 질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잣대로, 때론 수만의 잣대로 타인을 평가하고 정제하려고 하는 것이 있진 않은가라는 질문도 던지게 되었습니다. 어, 이 질문이 응당, 어, 욕과 욕의 친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사람이 볼,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선의 한계가 있죠. 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얼마나 비좁은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정확하게 본다면 우리의 시각적 한계가 아닌 마음의 크기와 한계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타인을 향한 기준이 나의 한계적인 표준이 되어버리는 어쩌면 이게 파격적인 폭력을 일삼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교회 안에 많은 문제로 번져버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는 옳다?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이 마음의 주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욥기를 볼때 욥의 하나님이시지만 욥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친구들이 바라본 하나님의 모습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통해 욥을 핍박하고 막막한 상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었기에 비판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비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그 점에서 요비 옳았다라는 것을 요기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15장 뒤 이어지는 요배의 발언은, 어, 탄식과 한숨으로 가득 차 흐르는 눈물에 거의 가깝습니다. 나를 이해해 줄 법한 사람, 이해하고도 남을 사람들마저 돌아선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다는 이 막막한 지금의 당장, 오늘의 순간에 빠져 한숨만 내쉬고 있다라는 것이죠. 16장과 17장에서 요배탄식이 이어지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과 한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 앞에 한 거울 거울이 이렇게 유리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리에 글귀를 적어 놨더라고요.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었고요. 뭐, 이 정도는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옆에 숨 쉬는 걸 잊지 마세요 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 세상 속에 들리는 소리가 모두 구박과 비난의 소리,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좀 어, 생각하게 됐고 진짜 저 글을 발견하는 이 길을 지나가는 누군가 이글기에큰 그, 이 용기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기괴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하트 모양이 똥 모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만 그 고통의 순간에 욕도 나오고 화도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서 이게 하트 모양이지똥 모양인지 구분이 안 가는 이상한 상태에 이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엘리바스가 15장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렇습니다. 요비, 하나님한테 고통 속에 몸부리치며 온갖 고통과 원망과 증오가 뒤섞인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 경건하지 않다는 라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모습이 요배의 심경이고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멋있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전제 친구들 앞에서 가장 저다운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조금 흐트러지고 사실 망가지고 실수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가장 친구 앞에서는 정말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울며 불며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어린애처럼 징징거리기도 합니다. 스스로 정말 내 자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하는 이런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어쩌면 속상한 마음, 버려진 마음, 외로운 마음들을 다 수습하고 하나님께 짠하고 이렇게 멋있게 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울며 불며 고통 중에, 고통 중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그 어떤 정직해야 하는 이유보다 더 정직, 정직이, 더 앞서야 하는 정직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가수 이승윤님의 기도보다 아프게라는 곡이 떠오르는데요.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단한 줄도 쓸수 없던 말들이 있었어 라고 시작합니다. 기도보다 아프게라는 말, 어, 기억하겠다라는 건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노래죠. 저도 늦은 밤 누군가에게 문자가 와서 보면 어, 저 스스로 단한 글자도 보내기가 어려워서 이 핸드폰을 부여잡고 썼다 지웠다 긴 밤을 보냈고 결국 새벽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답장을 보내야 하는데 차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이 먹먹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어, 기도할게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정말 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말을 어느 순간 하지 않게 되었던 것 같아요. 기도한다라는 말조차도 혹여 고통 속에 있는 상대에게 제그 말이 어, 가벼워 보일까 신중하게 고민하다 적어내고 고민하다 내뱉게 되는 게 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 또한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이들에게 정말 매정하게 등을 보이진 않았는지, 15장의 엘리바스처럼 저도 그렇게 말하고 있진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헝클어진 마음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도 이런 얘기를 해보,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숨 쉬는 걸 잊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 한숨을 크게 내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